스탠다드앤 프러스에 이어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프랑스의 최고 신용등급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전망도 부정적을 그대로 유지해 앞으로 더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프랑스의 재정 전망 역시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내수와 수출 불안이,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글로벌 경기 둔화가 악재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44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잠정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유로존은 원칙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대출 동결을 해제하는 정치적 지지를 모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그리스의 부채를 줄이고 재정 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전미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2.1%가 늘어난 연일 기준 479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474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 건설 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11월 주택 시장 지수도 전월 대비 5포인트 오른 46을 기록해 지난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버스업계가 운행 전면 중단을 예고해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생각입니다. 버스업계 이번 파업은 1년에 1조 4천억 원씩 받는 버스 보조금을 택시업계와 나누어야 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의 최린아입니다.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 절벽 우려가 한층 더 완화된 가운데 때마침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도 모두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무디스에 이어서 신용등급이 한 단계 깎이긴 했지만 예고된 악재였고요. 오늘 밤 그리스는 특별회의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드디어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시장, 하지만 간밤의 다우가 하루 만에 200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증시의 이틀 연속 반등, 새는 반갑지만 반등 폭은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은 찝찝할 따름인데요. 외국인도 살찝할지 마음을 못 정한 듯 싶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과 섹터가 있었으니 바로 IT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다시 한번 신고가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등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지만 소폭 같이 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1900을 트라이하는 모습만 있었을 뿐 현재는 상승폭이 10포인트 안쪽으로만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90 정도의 등락이 현재 진행 중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은 1500개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겨보죠. 오늘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어제 많이 사더니 오늘은 좀 팝니다. 495선 정도, 493선 초반까지 있었고 장 초반에는 역시 코스피처럼 마디 지수인 500선을 한번 트라이할 뻔도 했었죠. 역시 양시장 모두 장 초반 대비는 상승폭이 줄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외환시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연저점을 또 한 번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정확히 1081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아주 저점 대비로는 올라와 있지만 전에도 이제 5원 이상 빠졌었고요. 오늘도 5원 40전 이상이나 크게 내리면서 오늘 장중 그리고 종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저점을 새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BOJ는 막 끝났는데요. 일단 금리는 묶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관련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그리고 정권 교체 마무리 국면입니다. 중국의 추가 부양책 실시 가능성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있죠. 지금은 IT 업종에 주목해야 할 때일까요? 세 가지 이슈 점검 받아볼게요. 이어서 SK증권 김민수 차장과 함께 코스피가 상승폭을 개장 초반 대비 축소하고 있는데 수급 약화 속 대응법과 기관이 사는 종목 가운데 내일도 수익이 나면서 갈 종목, 한 종목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추세 매매 달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혁 과장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추세인 시장에서 추세 종목이냐 낙폭과대지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밸류에이션이 기대되는 한 종목 추천받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슈비츠 얼마나 갈지 이미 보유하고 계신데 목표 가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샀을 때 일주일간 시간겨줄 종목. 오늘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은 ICD를 주목하고 계신다는데요. 많이 빠졌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고 턴어라운드도 기업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네, 먼저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절벽 관련된 우려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간밤에 오바마 대통령은 뭐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한 모양인데 적당한 임시방편 정도는 연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 재정절벽 우려가 재차 많이 커졌었는데요. 지난 16일 오바마 대통령이랑 이제 의회 지도자들이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이 우호적 분위기로 마무리된 이후에 뭐 재정절벽 관련된 우려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재정절벽 해결안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타협안들이 나온 부분들은 없지만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데는 좀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현지 분위기로는 민주공화 양당이 내년 연말까지 한 차례 이상 임시 합의를 통해서 일부 감세 조치들을 연장한 이후에 내년 1분기 이내에 최종 타협안에 이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런 식으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 데드라인이 일단 뭐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3월 말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그 이전에 뭐 2천억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미국 정부 부채 법정 한도가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재정절벽과 이런 미국 부채 한도 이슈까지 함께 감안을 해볼 때 미국 의회 내에서의 이런 재정절벽 논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하지만 재정절벽 이슈가 예상보다 조금 빨리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뭐 시간은 전체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조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미국의 지표 개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간밤에도 주택 관련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좋게 나왔더라고요. 예, 일단 뭐 미국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경제를 가장 좀 좋게 볼 수 있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시장의 부진이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 회복에 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고용 효과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고용 지표 회복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재정절벽 이슈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좀 기업 설립 투자가 많이 좀 지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이연 수요까지 해서 설비 투자가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GDP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 재정절벽 충격이 집중된 이후에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정권 이양 이벤트가 마무리됐다고 보여지는 중국. 오늘도 중국 증시 흐름 보니까 최근에 참 안 좋아졌잖아요. 2000포인트 참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데 향후에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예, 일단 뭐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권 교체 이벤트가 일단 뭐 지난주부로 마무리는 됐는데 새로 나타난 그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공격적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을 다시 좀 버블을 재발시키는 정책들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좀 정책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이슈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구조 자체가 기존의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에서 지금 내수 소비 중심의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자산 투자가 중국 내에서 계속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중국발 모멘텀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경제 내실을 다지는 쪽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연말 소비 미국에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사실 굉장히 바듯하게 기다려 볼수 있는 그런 모멘텀 여지가 바로 그쪽일 텐데요. 때문인지 오늘도 IT는 굉장히 세고 오래간만에 모바일 게임주와 함께 인터넷 포털 쪽참 많이 빠졌었는데 이쪽도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해답은 IT에서 찾아야 할까요?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시장이 뭐 지난주 주말까지만 해도 좀 이제 약세를 이어가면서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뭐 기존에 부각됐었던 미국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뭐 그리스 디폴트 위기라든지 뭐 실적 경기 부진에 대한 이슈들은 증시에 상당 부분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바닥 따지기 국면을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표상에서 기업 실적이 됐던 경제 지표가 됐던 지표상에서 좀 가시화된 그런 개선세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강하게 반등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당분간 코스피가 1900선을 전후로 제한적인 등락을 지속하는 그런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IT 업종을 중심으로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 회복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 경기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좀 중장기적인 그림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23일부터 미국 최대의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의 수혜주로도 IT 업종이 좀 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IT는 중장기로도 볼수 있다. 그리고 때마침 미국의 연말 소비 증가라는 모멘텀도 있고, IT 쪽에서는 어떤 쪽좀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또 다시금 LG 그룹주가 가는 듯도 하고요. 예, 일단 뭐 IT 쪽에서 가장 좋은 쪽이라 그러면 세트업 체이드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미국 쪽에서 좀 경쟁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좀 주춤거리고 있고요. 한국의 그 세트업 체이드들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경쟁력들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 아랫단에서 뭐 IT 소재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방 산업의 후광 효과로 인해서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뭐 IT 세트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이 전방 산업의 효과가 기대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품 소재 쪽으로도 좀 외연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셋업체에 주목하자. 중장기로 IT는 투자해도 좋겠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1등주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1등주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요즘 1등주가 내일 또 1등주가 될지, 내일 갈 만한 종목을 미리 들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새롭게 단장한 코너가 되겠는데, 오늘도 역시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만나뵈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수급이 조금 약화된다라시면서 1885선 지키는지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1860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겨우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급등한 거에 비해서 오늘 많이는 못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이 하루하루가 지켜보는 게참 어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이제 하나씩 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이 강했습니다. 강해서 어떤 반등세가 좀 강하게 이어졌는데, 일단 시장이 어떤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최근에 많이 불안했던, 그래서 위축된 심리가 한꺼번에 조금 해소가 되는 측면들,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 나왔던 모습들 보게 되면 호재에 관련된 뉴스는 하루에 다 나왔습니다. 특히 재정절벽이라든가 그리스 관련된 얘기, 그리고 특히 연말에 쇼핑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다 같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한 번에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지금 여기서 이번 주 강화가 돼서 다시 지난번처럼 60주 선에 안착을 해서 다우지수가 강한 추세의 반등을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미국 시장은 수요일 이후부터는 어떤 모멘텀이 좀 흩어지는 느낌. 그래서 강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수 감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60주선의 중심으로 지지권을 강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까지 해서 한 12,700선은 안착해서 그래도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관련돼서 어제 그리스 관련된 어떤 그 흐름으로는 환호를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다시 어떤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됐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오늘 어떤 유럽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프랑스 신용등급은 오히려 독일이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프랑스가 상대적인 어떤 그 재정의 취약함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프랑스가 그렇게 신용등급으로 그런 큰 압박을 받을까에 대한 여부는 조금 좀 어떤 의문으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어제 상승 탄력이 컸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반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중동에 대한 불안 정세들, 특히 어떤 화약고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쪽에서 전면전까지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으로까지도 좀 어떤 확세 해석할 수도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정세 불안 이런 쪽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맘 놓고 시장에 대해서 대외적인 환경들이 양호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국내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탄력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가장 주도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아직 그 어떤 계속 매도세 흐름들 아니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도 주식을 매매하는 흐름들이 거의 그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은 환율에 대한 흐름들 특히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그 원화 강세에 대한 추가적인 베팅을 해서 어떤 시세 차익과 환 차익을 다 같이 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부분에선 관망을 하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시세 그 원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된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많이 팔 수도 있는 환차 손해 우려 때문에 더 많이 팔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관망의 흐름밖에 안 보여준다는 게 아무래도 수급에 좀 불안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관이 중심이 돼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주식 매수세로 좀 이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관은 시세를 주도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저점대에서 주식을 좀 밀려가다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또 현저히 줄어드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시세가 어떤 수급이 단단하다라고도 보기도 좀 힘든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지금까지 한 여름 때부터 계속 줄곧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주식 비중을 줄이자라는 관점적으로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 아직 그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한 뭐 주식 비중 한 50% 이상을 강하게 늘릴 때는 아니다라는 관점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각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 1885에서 1910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르게 하락하면서 코스피와 눈높이를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코스닥도 한 505선에서 495선 저항이 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어떤 강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 비중이 커서 지난번에 1860까지 갔을 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떤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분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전히 가벼운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코스피가 만약에 낙폭이 확대되면은 코스닥도 견조한 흐름은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었는데 정확히 예측을 맞추셨고 또한 현실이 됐죠. 여전히 때문에 가벼운 주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닥에 대한 전망도 아까 500선 저항만 잠깐 짚어주셨잖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은 심리가 빠르게 과열이 되고 빠르게 식는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있는 측면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매매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해서 거의 그 단적으로 많이 좀 변하는 어떤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한번 그 시장의 부각을 받으면서 좀 이어졌다가 특히 SM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 쪽에서의 강한 어떤 그 버림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도주가 한번 좀 꺾이는 관점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의 주도주가 새로운 쪽이 바톤을 받아서 좀 강한 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그래도 후보군 정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라든가 게임 모바일 게임주 그렇게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또 계속 집중해야 될 쪽은 모바일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주도주가 강하게 탄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좀 아쉽고요. 또 하나 모바일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들 특히 요즘 보면은 삼성전자가 강한 어떤 시세를 주도를 하면서 관련된 자화전자라든가 파트론 그리고 어떤 그 멜파스 어떤 이런 종목군 쪽으로는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주 쪽의 시각들이 양호하게 좀 이어지지만은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하나 좀 강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키포인트는 모바일입니다. 특히 저성장 국면 쪽으로 내년부터도 계속 진입하고 앞으로 저성장이 가장 큰 화두일 텐데 그래도 저성장 국면 쪽에서 성장세가 큰 어떤 산업 쪽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모바일이라는 것좀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코스닥이 또 많이 하락해서 또 추가적인 흐름들 또 약세 국면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 낙폭 과대 때뭘 사볼까라고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꼭 편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시점 쪽에서는 어떤 변화나 기대를 하기는 조금 힘들고 일단 단기 낙폭 대비해서 시도는 하는데 저항이 좀큰 자리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비중 축소 쪽으로 좀저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제 SM을 위시로 해서 엔터주가 현재 1등주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뭐 오늘도 더 빠지네요. 현 시장 1등 종목군에도 모바일 게임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1등 군, 그리고 1등 종목까지 일단 분석부터 들어보죠. 예, 일단 그현 시장 1등 종목군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IT 대형주, 특히 IT 대형주는 어떤 그 시장 흐름들로 봤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변화들, 특히 어떤 그 미국에 대한 이제 쇼핑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요. 그렇게 내년 초에 가게 되면 어떤 그 윈도우 8을 필두로 해서 태블릿 PC라든가 울트라북 이런 쪽으로 특히 PC 관련된 제조사들 쪽에서 지금까지 좀 부진했던 모습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반의 어떤 제품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요까지 받쳐주면서 이제 확산 효과가 나와야 실적이 강한 변화가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출시를 기대하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는 앞당기다 보니까 오히려 부품 관련된 쪽으로의 흐름들 좀 강화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인터넷 대표주들 대표적인 게 이제 NHN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NHN이 그래도 어떤 그 지금 상황은 2등 주자의 역할입니다. 특히 카카오톡이 강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입장, 라인이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게임이라든가 이제 메신저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맞춰가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커지는 상황들인데 일단 아직까지 NHN은 과거의 인터넷을 대표하는 회사이긴 하지만은 이 모바일 쪽에서는 2등 회사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카카오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아직 그 시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시세가 어떤 강화가 돼서 움직이는 흐름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주들도 앞서 강조드렸듯이 모바일 관련된 부분 쪽에서의 변화들 지켜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현 시장에서 1등이 될 만한 종목을 좀 미리 저희가 알고자 합니다. 현 시장에서 1등 종목은 삼성전자와 NHN과 컴투스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내일 갈 1등주 한 종목만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컴투스가 일단 눈에 띄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 이제 그 게임빌과 컴투스 이두 가지 종목이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쪽에서 가장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가 워낙 2000년대 초중반 때부터 강한 어떤 게임을 그 이제 프로야구란 게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그 어떤 기반 하에 어떤 움직임이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게임빌이 좀 탄탄하게 좀 움직인 측면들이 있고 그를 따라가는 게 이제 컴투스의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그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게임빌과 같은 어떤 흐름들을 맞춰간다 그러면 컴투스가 그런 쪽에 좀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그래서 컴투스 혼자 시장을 주도하면서 막 끌고 나가는 상황은 아니란 점, 특히 시장에 대한 어떤 코스닥 시장의 변화들, 흐름들을 좀더 지켜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더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주로 한미약품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러신지 이유와 가격 설명까지 요청 드려볼게요. 예, 일단 그 한미약품은 지금 지난 한그 10월달 정도 전부터 이제 제약주에 대한 탄력성을 조금 좀 염두를 해주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한미약품이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금 제약주 관련돼서 경기 방어적 성격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관점이고요. 거기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구조들, 그리고 원화 강세가 원료를 수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약주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대형주 중심으로는 어떤 기회 요인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제약사 중에서 올해 대형주 쪽으로는 실적이 호조가 되는 모습들이 세개 회사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한미약품이 포함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3, 4분기 실적 흐름들 잘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라든가 천식치료제 이쪽에서 신규 매출 확대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계량 신약 같은 경우도 이제 4, 4분기까지 거의 같이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 흐름들 긍정적일 가능성이 무게를 둘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또 하나 주목을 해볼 만한 모습들이 북경 한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자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중국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제약도 중국 관련된 소비 쪽의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성을 예고를 중국의 성장성에 대해서 예고를 할수 있는 측면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그 성장 매년 성장하는 흐름들 보면 좀 탄력적으로 성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리를 잡고 나오는 어떤 국내의 어떤 중국 기반된 제약사다라는 관점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 탄력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관 중심의 수급 흐름들 주목을 해보면서 1차로는 지난 고점 때가 13만 1500원대가 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고점 때는 안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14만 원 정도가 일단 그 단기 목표가로 좀 설정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2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가 정도의 한미약품 사보자 직전 고점까지가 목표다. 오늘 신규 추천주로 내일 갈 일등주 한미약품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해야만 수익을 낼수 있는 법이죠. 전반적인 숲을 보고 나뭇가지 파악해 주실 추세 매매 달인과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역시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이 함께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추다를 다시 뵙게 되네요. 자, 추세 달인이 보는 오늘 시장 분석과 간단한 전략 궁금한데요. 앞서서 뭐 1900과 코스닥은 500선 저항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 양시장 모두 이제 121선을 하회하면서 아무래도 121선 자체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뭐 그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뭐 뉴욕 시장의 영향으로 뭐 주택 지표 호조와 그리고 재정 절벽 우려 뭐 감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낙폭이 축소되는 과정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뚜렷한 이제 매수 주체가 없고 그리고 121선 저항의 여부 뭐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전체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번 주에 있을 그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뭐 얘기는 안할 수가 없겠죠.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IT 관련주들,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한 시장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뭐그 추세적으로 사고 있는 뭐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피크를 찍고 아마 어느 정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면
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뭐 그런 시장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특징적으로 뭐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엔터주, 최근 이제 시장의 핫 이슈 뭐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관의 수급 불안 요인 뭐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안정을 찾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다 이틀 연속 반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뭔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확실하게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추세 매매도 달인이시니까 궁금합니다. 지난주엔 사실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 NC 소프트 굉장히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현대 백화점, NHN 조금은 의외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지금의 시장을 이제 어떻게 그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보는 관점을 어떻게 이제 보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듯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그 양시장 모두 지수별로는 차트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120선 하회에서 경기 뭐 지지선 역할을 할수 하는 그 120선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20선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추세를 만들어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런 시장에서는 과연 추세 종목, 계속 이제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로 매수를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남게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듯이 알수 있듯이 낙폭 가드주들이 상당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이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아무래도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이제 가담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IT 관련주와 낙폭 과대주, 결국에는 그두 종목군에서 과연 이제 투자 여력을 어디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에 이제 숙제가 남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낙폭 과대주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싶고, 아무래도 시장이 한번 이제 트렌드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리고 상승 추세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로 그렇게 계속 시장이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 자체는 낙폭 과대주가 어느 정도 반등을 이루고, 그리고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러면서 전그뭐 저항이었던 뭐 1900을 뚫고 놓게 1900을 뚫게 되면 1950까지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해석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낙폭 과대주, 결국엔 추세 매매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엔터주라든지 뭐 모바일 게임주도 고점을 계속 경신하다가 한번 차익 매물 실현이 크게 나오면서 뭐 하한가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의 비추세, 뭐 그런 시장에서는 추세 쪽으로 뭐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보다는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좀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고 종합해 보면은 IT주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걸 봐서 기존의 IT주를 사신 분들은 괜찮지만 지금 이제 추세가 참 좋다고 IT주를 들어가시는 것보다 지금 굳이 사신다면은 낙폭과대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주도 좀잘 선별해야 될 텐데 나는 그래도 낙폭과대는 불안해가지고 추세가 좋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현재 조금 추세가 좋은 종목들 그래도 리스트라도 몇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추세는 뭐 누가 그렇죠. 봐도 일단 뭐 지금 이번 장에서는 결국에는 IT 관련주가 제일 강한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형주로는 LG 디스플레이, 뭐 SK도 오늘 잘 올라가 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SK도 잘 가고 있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뭐 대표적인 상승 추세 종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뭐 시점에서 어느 정도 눌림목 이후에 다시 전 고점인 36,600원 정도 경신하려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뭐 아무래도 뭐 미국의 소비 시즌에 맞춰서 IT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4분기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진다라는 그런 이유들로 이제 매수가 계속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전에 이제 뭐 바카라 주식들 뭐 상당히 잘 나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주와 네. 그리고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의 관심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렇다면 이 정도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사실 약간 이제 미지수로 남게 되죠. 일단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주가 아마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뭐 이번 주에 시작이 돼서 뭐 연말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는 뭐 연말까지 IT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 슬슬 정리도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실현하는 관점에서 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또 상당히 잘 올라가는 이제 플렉스컴이 있죠. 네. 역시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주가 되겠죠. 네.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어제 많이 올랐죠. 플렉스컴 그렇죠.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은 뭐 어느 정도 0.8% 정도 오르는 그런 종목 이 되겠는데, 일단 이 종목도 어제 뭐 거의 상한가를 찍고 난 이후에 거의 눌림 없이 이제 상승을 계속 이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휴대폰 부품 관련주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의 매수세가 기관이나 외국인 쪽으로 이런 부품 관련주들이 쏠리게 되면 이쪽도 이제 뭐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차익 실현 관점 네, 이번 주네 네,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옵트론텍이죠. 네, 옵트론텍. 아 오늘 11% 이상. 네. 그러니까 이런 휴대폰 관련 부품주에서 이런 흐름이 요즘에 그렇죠. 잡히더라고요. 요즘에 네. 아무래도 뭐 휴대폰, 아무래도 모바일 휴대폰 성장, 뭐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애플보다 삼성의 모바일 폰들이 스마트폰들이 이제 잘 나가게 되면서 삼성의 그 이제 납품 여러 개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차트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종목 말고도 이제 BH라는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강하죠. 뭐 어제 이런, 사실 역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어제 많이 올랐죠. 네. 뭐 이런 종목도 사실 뭐 휴대폰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IT 쪽에 당분간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추세 종목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IT는 이번 주가 상승에 일단 클라이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진짜 본격 이제 소비 시즌 시작된 다음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메이저로부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참고를 부탁드리겠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팁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주는 역시 네. 낙폭과대 쪽에서 좀 차별해서 들고 오셨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시장의 관심, 지금 저는 이제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서,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그 급락을 보였던 NC소프트, 사실 오늘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부각되면서 한 6% 정도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이제 시장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게임에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하락한다라는 국면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20만 원도 깨지면서 15만 4천 원까지 저점을 신저가를 이제 만드는 그런 차트를 보여줬죠. 하지만 오늘 이제 신규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도의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급락 이후에 이제 강한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첫날은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정도 종가에 충분히 사셔도 저는 뭐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로 저는 추천가를 오늘 종가 정도로 추천드리면 될 것 같고, 목표가도 한 19만 5천 원, 21선이 회복되는
그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손절가는 전저점을 깨는 한 15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C소프트가 많은 분들의 눈물을 뽑아냈던 종목으로 아는데, 추세 매매 달인께서 약간의 지금 시장의 종목별로 가는 종목들 변화가 예고된다라시면서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이지만 NC소프트로 오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는 AS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기존 포트폴리오, 추달의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 후반에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같이 좀 연동되는 종목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ELK, MCNEX, 휴비츠, 나노신소재까지 종목은 4개였군요. 오늘 낮 12시 기준 종목 순위로 뽑아보았습니다. 네, 역시 좀 흔들림이 좀 있었었고, 휴비츠 정도만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은 채 견조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결국 그냥 원칙을 따르면서 손절가 그렇죠. 터치하면 다 파는 걸로. 네네. 일단 뭐 코스닥 종목은 사실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일단 손절가 라인이 벗어나게 되면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뭐 저도 잘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걸 지켜야지만 급락을 면할 수 있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터치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손절하고 향후 이제 다시 시장이 안정되는 뭐 그런 분위기일 때 사실 매수에 가담하는 게 훨씬 그 현명한 투자 전략인 것 같아서 일단 ELK 그리고 MCNEX 그리고 나노신소재 모두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은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휴비츠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 추세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휴비츠만 보유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휴비츠가 역시 20% 정도였었죠? 네네. 예. 휴비츠를 그럼 갖고 계시고, 오늘 새롭게 편입하시는 NC소프트는 약간 단기 관점이겠어요, 혹시? 그렇죠. 뭐 연말 정도까지 일단 뭐한달 반에서 한두달뭐 내년 초까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4분기의 실적 뭐 이런 부분들도 3분기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뭐 급등이 나오면 뭐손그 목표가를 빠르게 도달하면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뭐 기간적으로는 뭐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9만 5천 원,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매물벽이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락한 다음에 5% 6% 뜨는 날 NC소프트 급락 후 이렇게 첫긴 양봉이 나오는 날은 사도 좋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었죠. NC소프트가 새롭게 들어가고요. 휴비츠만 살아있는 새롭게 완성된 포트폴리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상으로 추세매매 달인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LK는요, 일주일간 샀을 때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얘기 월화수목금 하루 한 분씩 연결해서 들어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어리 요즘에 성적이 좀 시원찮았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을까요? 어제 오늘 시장이 반등하니까요. 다이어리부터 열어볼게요. 자, 시장과 함께 종목도 수익률이 조금 좋아진 모습이네요. 우와, 박지훈 과장님 톱텍이 지금 4.5%로 왕관 쓰셨습니다. 박현강 대리님이 왕관이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코리아 서킷도 어제 추천하시면서 너무 추천하는 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등했었다 했는데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하루 만에 수익권 보여주고 있고요. LG U+가 드디어 오늘 매수가 됐습니다. 2%가량 뛰면서 상가격 대비 역시 2% 가까운 수익이고요. RF 세미와 한국콜마는 코스닥과 연동되면서 무너진 이후에 손절가에 걸려서 수익률이 빨간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1등하신 우리 박지훈 과장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으시지만 왕관 하나라서 성에 안 차시는 걸까요? 우리 박지훈 과장님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왕관을 한 사람만 써서 참 재미없다 했는데 박지훈 과장님이 좀 변화를 보여주셨네요. 일단 톱텍 오늘 많이 올라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실망적이었죠.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분위기가 그래도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다소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하지만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더 기관 매수 일단 끈은 그 놓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기관 수급이 이탈은 없었다. 그리고
연기금, 그 다음에 특히 투신권에 대한 매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오늘은 좀 반등 한 4.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이 일단은 뭐 크게 급락만 없다라면 전고점 탈환, 전고점 뚫으면서 2만 원 이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SMD 쪽에서 8세대 액정 표시 라인에 대해서 기술 지급은 됐다라는 점, 700개 정도, 700억 정도, 이게 일단 연말에 일단 뭐 12월 정도 수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바로 2차전지 분리막 쪽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서 이 분리막 쪽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쪽은 SK밖에 없다. 근데 톱텍이 분리막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내년 초부터 일단은 완공이 되고, 이제 양산 쪽에서는 아마 한 2, 3분기서부터 양산 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를 좀 내년을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탈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판단되고, 다만 전제 조건이 투신권의 매수 이탈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어요. 투신권이 계속 사준다면 그 전제하에 2만 원 원래 당초 예상하셨던 목표가인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겠다. AS였습니다. 톱텍 내일도 내일 모레도 2만 원까지 빠르게 힘차게 달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1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어떤 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JB스탁의 이종복 대표님 만나서 RF세미 AS부터 한번 들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RF세미, 뭐 RF세미 탓이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이렇게 좀 연동이 됐더라고요.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 기대감이 최대 실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21선을 아직까지 좀 이탈을 안 시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또한 그 고점 영역에서 이제 기관이 투신권하고 보험 이쪽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물량이 최근에 손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전부터 들고 있었던 기관에서 소량 좀 매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은 누릴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F세미 어쩔 수 없이 약간 박스권에 다시 들어왔지만 지금은 다시 사도 좋다라는 구간으로 AS 받아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얘기해 주셨었던, 그러니까 지난주 종목이 이제 아모텍이었는데 아모텍 너무 좋거든요. 다시 한번 그 촉을 살려서 오늘 어떤 종목 한번 사볼까요? 금일은 이제 한 번은 수익을 보고 한 번은 손실을 보는 종목인데, RCD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반반 이제 한 번 수익, 네. 한 번 손실. 이번에는 수익이겠죠?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냐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목표가가 6만 원에 육박했던 그 아몰레드 시각장비 업체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년 동안 주가가 고점에서 거의 4만 원 영역에서 지금 현재 11,000원대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그 아몰레드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내년에 삼성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풀 HD 아몰레드 패널의 개발을 성공했다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차별화에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공용 장비 업체로서 역시 시각장비 국내 역시 1위 업체고요. 삼성전자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시장 점유율 자체가 98%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려감보다는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몰레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내년 초 CES에서 그런 풀 HD 패널을 발표를 한다는 그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수주도 좀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외인이 5만 2천 주 순매수를 유입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면, 자 고점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빠졌다고 무조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빠졌는지 그 우려감, 주식은 이제 우려감에 의해서 많이 빠지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수주 모멘텀도 나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때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 판단해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20일선은 이제 돌파하려는 초입 국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이런 모멘텀이 계속 나와준다면 낙폭 과대에서 벗어나서 단기적으로 한 만, 1차 목표가는 13,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2차 목표가로는 한 16,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20일 돌파하려는 차트 ICD를 세 번째 추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13,500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신규 추천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 잠시 후 오늘자 내일장 2부로 다시 돌아와서 종가부터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